헌법행정 제6권 268페이지 둘째 줄입니다. 관세음보살을 찬양하는 그러한 분수보살의 말씀입니다. 이고 득해탈하시 하니 양제 관세음이여 고통을 떠나고 해탈을 얻게 하니 관세음 보살이 여러 중생으로 하여금 고통을 떠나서 해탈을 얻게 하니 참으로 좋다 말이죠. 관세음이여 양이라고 하는 것은 선량하다는 뜻이죠. 선량하다 참으로 선제 선제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참으로 좋다 관세음이요. 항사 겁 가운데 항하 보레수 많은 그런 세월 가운데서 이진 불국에 들어가서 이진수와 같이 많은 부처님의 국토 불국토에 들어간단 말이죠. 중생을 교화하고 구제하기 위해서 작업 동안 많은 세월 동안 또 많은 이진수와 같은 불국토에 드나들면서 득 대자재 여하여 큰 자재한 힘을 얻어서 말할 수 없는 걸림없는 사무소의 같은 십사 부여력 같은 그러한 크게 자재한 힘을 얻어서 무여로 그전에 사부사의 십사 무여력 나오죠. 그런 두려움이 없는 공포가 없는 두려움을 없애주는 그러한 것으로 중생에게 베풀어 준단 말이죠. 중생에게 베풀어 주며 관세음보살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지금 찬양하는 말이죠. 관세음보살 찬양에 대해서는 굉장히 말이 많지요. 묘음, 관세음, 범음, 해조음으로 관세음보살을 지금 그 이름을 여러 가지로 이제 묘음이라 하기도 하고 관세음이라 하기도 하고 범음이라 하기도 하고 해조음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의의를 말하죠. 관세음보살이 단순히 세상의 소리만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묘한 소리와 세상의 소리를 관찰함과 또 청정한 범음성 설법을 할 때 듣기 좋도록 여러 가지 그 맞고 사무치고 심금을 울려주고 하는 그러한 범음 범이란 말은 청정하다는 뜻입니다. 맑은 소리가 범음이라요. 범패라고도 하지요. 범패도 내나 맑은 소리를 말한 거죠. 범음과 해조의 소리로 해조라는 것은 바다 조수물은 때를 맞추어서 그때그때 물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이 때를 잃지 않기 때문에 시기 적절하게 법문을 잘 중생을 위해서 설법하는 그것을 해조음이라고 합니다. 바다 조수물처럼 무슨 물소리같이 말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라 바다 조수처럼 설법하는 때를 잃지 않는 그러한 설법 소리를 해조음이라고 합니다. 해조음이라고 하니까 그냥 얼핏 생각하면 바다 물소리 같은 그러한 음성으로 착각하기가 쉽지요. 그러나 그것은 아니고 바다의 조수물이라는 것은 해조음은
이런 뜻으로 해조음이라고 한 겁니다. 바다 조선물은 때를 잃지 않고 그 시기에 들어왔다 나왔다 하니까 바다의 조선물처럼 때를 잃지 않고 시기 적절하게 설법하는 그 음성을 해조음이라고 합니다. 관세음보살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부처님들이 다 그렇죠. 다른 데도 그런 말들이 나오죠. 해조음이라는 말들이. 법화경에서는 관세음보살을 다섯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여기는 그냥 네 가지만 나왔었죠. 법화경에는 범음, 해조음, 묘음, 관세음, 그 다음에 승피, 세간음. 세간에서 가장 수승한 소리라고 했죠? 그 말이 여기는 빠졌죠, 지금. 구세 실안영하고 세상을 구원해서 모두 다 편안케 하고 세상 모든 중생들을 다 관세음보살이 구원하시고 구출하고 구제하고 모두 해탈을 시켜서 모두 다 편안케 하고 출세하여 상주를 얻게 하나이다. 출세라는 것은 세상을 벗어나니까 해탈입니다. 해탈이 바로 출세라요. 여기서는 세상에서는 입신양명하는 것을 출세라고 하지만 여기 부처님 불법 문 중에서는 그 출세라고 할 때는 속세를 벗어나서 세간의 번뇌와 고뇌를 다 벗어난 해탈을 출세라고 합니다. 삼계 윤회를 벗어나면 출세했다고 가지요. 출세 대장부라고 가지요. 삼계 윤회를 벗어나면 출세한 대장부라고. 그래서 출세하여 상주를 얻게 그렇게 관세음보살의 그런 역할을 합니다 말이죠. 여기서 상주라고 하는 것은 그전에 저 위에서 칠상주과가 나오죠. 불성이요, 보리요, 열반이요, 반야요, 공연의 장모도 대원경지 그런 게 다 부처가 되면은 성부라면은 상주과를 얻는다는 그런 말이 있지요. 그래서 상주과를 얻게 한다는 그 말입니다. 성부를 뜻합니다. 성불해야 상주가 되지. 성불하기 전에는 중생들은 생멸을 하기 때문에 불생 불멸이 상주라요. 불생불멸, 성불에서 생멸을 초월한 불생불멸이 바로 상주입니다. 그러니까 불과요. 부처의 과덕. 부처가 되면은 상주를 얻는다고 해요. 초상날 때 상주하고는 다르죠. 발음만 같지. 항상 머무른단 말이에요. 칠상주과란 말이 나오죠. 그 전에 대원경지 공열회장 뭐 그런 것이 있었잖아요. 칠상주과. 성불하면은 일곱 가지 그 상주과를 얻지요. 그 상주입니다. 바로. 상주를 얻게 합니다. 그러니까 불생불멸의 그 자리. 부처가 되도록 성불하도록 합니다. 그 말이죠. 관세음보살이 그만치 큰 역할을 하고 가장 원통을 크게 얻은 그러한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관세음보살을 칭찬하는 말이죠. 중생들은 상주가 안 돼가지고 자꾸 늘 생멸하고 유동하고 윤회하고 변천하고 그렇죠. 중생의 세계를 벗어나버리면 상주라요. 그 자리는 영원히 변함이 없고 항상 머무른 자리요. 내가 지금 열애께 아뢰노니 나는 문수보살이죠. 문수보살 자기 자신이 부처님께 구합니다 말이죠. 그러니 관음의 말한 바와 같아서 관세음보살이
말한 것과 같아가지고. 이런 말은 관세음보살이 말한 적은 없는데, 저우의 경문에는 없는데 이런 말이 나오는데, 저 위에 그 저우에서 육근의 수량을 밝히고 또는 종을 쳐가지고 단멸이 아니라고 하는 상주를 밝힌 적이 있지요. 사권 말에, 사권 말에 그러한 그 뜻을 여기서 지금 말한 거죠. 사실은 사권 말에 종을 쳐서 종소리를 듣느냐고 나우라고 물었지요. 나우라가 종을 치니까 아난부 물었지요. 그러니까 듣습니다. 종이 사라진 다음에 또 종을 종소리를 듣느냐 하니까 못 듣습니다. 또 종을 치니까 또 듣거든요. 듣느냐 하니까 듣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게 나오지요. 그러니까 그 종소리는 사라지고 또한 종을 칠 때만 소리가 나고 종을 그만두면은 소리가 안 나지만은 듣는 것은 소리가 나든지 소리가 사라지든지 듣는 것은 항상 그대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듣는 그 문성은 상주하다는 것. 비단 그 종소리를 듣는 문성이 상주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몸이 없어지고 죽어진 다음에도 그 마음자리는 변함없이 상주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죠. 사권 제일 끝부분에 보면은 나옵니다. 그 말의 내용이 지금 여기에 나오죠. 194페이지에서 195페이지, 196페이지 운어심 책으로 거의 보면은 나오죠. 그 말과 같은 내용들입니다. 관세음보살이 말한 것은 이 경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밑에 보면은 종소리 친 것처럼 비유컨대 어떤 사람이 고요히 있을 적에 치방에서 동서남북 상하사방 여러 치방 여러 방위에서 북을 함께 치면은 북소리를 낸다면 열 곳을 일시에 듣나니 치방에서 북을 치는 소리를 치방의 북소리를 동시에 다 들을 수 있단 말이죠. 이것인지는 바로 원진실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의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앞에 뒤에 좌우 또는 중앙 위아래까지 치방의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 그건 원만한 거란 말이에요. 눈은 뒤에만 뒤에를 못 보고 앞하고 또 옆만 보지만은 귀는 여러 가지를 다 듣기 때문에 그래서 원만한 진실이란 그거지요. 전번에 원진실 또는 통진실 그런 세 가지를 말했다고 한 게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원진실하고 통진실 또 상진실 이 세 가지를 밝힙니다. 문성이 이렇게 세 가지로 다 통하지요. 관세음보살은 반문 공부를 해서 듣는 것을 돌이켜 듣는 그러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문수보살이 그 문성 그 자체는 동쪽이나 서쪽이나 남쪽이나 북쪽이나 전후좌우 상하사방을 다 소리를 들으니까 그것은 원만한 진실입니다. 그 말이죠. 한쪽에 소리만 듣고 한쪽 소리를 못 들은다면 원진실이 못 되는데 치방의 칩처의 그 북치는 북소리를 열 곳을 일시에 동시에 다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원진실입니다만, 원만한 진실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통진실을 말합니다. 눈은 장애를 보지를 못하며, 눈이라고 하는 것은 가리운 그 밖에를 못 본다 말이죠. 이 벽이 가리웠으면 저 밖에 못 보죠. 벽놈의 그 백지장만 한 장 가리워도 이렇게 가리워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천안통은 제외하고 일반적인 그 중생들을 보는 시각에 대해서 말한 거죠. 천안통이야 뭐 그런 자라색백이 장애가 없지만은 일반 중생들의 보는 시각작용은 장애를 보지 못한다. 눈은 장애를 못 본다. 장애라는 것은 가리운 밖에라요. 장벽 밖에는 못 본다 그 말이죠. 눈만 그런 게 아니라 입과 코도 또한 다시 걸어가다 말이에요. 입도 것이 저 입은 음식물이 혀에 대일 때만 알지 혀에서 조금만 떠나도 모르잖아요. 코도 역시 그렇고 코도 냄새를 청취를 해서 코에 냄새가 들어올 때라야 알지 날숨은 모르죠. 또 날숨이 들숨으로 중간쯤 왔을 때도 못 듣고 그러니까 입과 코도 또한 다시 그러하다. 원만하지 못한 거죠. 아까 것이 저 눈이나 코나 또는 입이나 몸은 합함으로써 비로소 알고 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오근을 다 말하죠. 몸은 물체가 몸에 대야만 비로소 안단 말이에요. 몸에 가까이 대야 뜨거운지 차가운지 알죠. 또 거끄러운지 부드러운지 미끄러운지 그걸 촉각을 통해서 아는 방법은 몸에 대해봐야 알지 몸에 대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합이라고 하는 것은 접촉입니다. 몸에 대이는 것을 합이라고 해요. 합함으로써 몸에 부딪힘으로써 그 말이죠. 비로소 몸이 알게 되고 촉각을 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의근이죠. 또 의근은 마음 생각은 의근이죠. 어지러워서 두서가 없거니와 생각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복잡한 생각을 많이 가지요. 짧은 시간에도 여러 가지 생각을 이러쿵저러쿵 이 생각 저 생각 많이 복잡하게 두서가 없이 어지러운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오고는 다 제대로 원만하거나 통하거나 그런 정도가 못 되죠. 다 결함이 있잖아요. 눈은 뒤에도 못 보고 가리운 것은 못 보고 입과 코도 세 가지를 다 사무쳐 그 맛을 보거나 냄새를 맡거나 못하잖아요. 결함이 있잖아요. 그 전에 1200공덕이 못 되는 것을 말했죠. 800공덕이라고. 그 말과 같은 내용들이라요. 몸은 또 떠나버리면 모르고 몸은 여기다 물체를 몸에다 가까이 대야만 비로소 알고 마음 생각은 어지럽게 두서가 없이 말이에요. 마음 생각은 이 생각 저 생각 복잡하게 하니까 그 복잡한 생각이 생멸이 잦죠. 생멸을 여러 번 되풀이해서 생겼다 사라졌다 생겼다 사라졌다 하니 그게 온전한 그 원통이 될 수가 없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귀는 귀에 대해서 이제 밝힙니다. 담에 박혀서 소리를 들으되 담 밖에 소리도 들을 수 있거든요. 멀고 가까운 그 들을 수 있는 한도 내의 음성은 멀든지 가깝든지 눈은 뒤에를 못 보지만은 듣는 것은 뒤에도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멀고 가까운 것을 함께 다 들을 수가 있으니
오군이 갓집 보산바라. 오군이 귀와는 갓집 보사다 말이죠. 귀가 가장 뛰어난다 그 말이죠. 오군은 이제 안근하고 이근하고 기근하고 철근하고 이근이 아니죠. 이거는 빼야죠. 예? 친근하고 이걸 지금 오근이라고 했죠. 오근이 유근을 따라갈 수 없다만 유근이 가장 독특하고 가장 제일 뛰어났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오근은 이근과 같지를 못하다. 이근을 못 따라온다 말이죠. 이근에 못 미친다 말이죠. 가지런할 제자요. 자격이 똑같지를 못해요. 오근은 이근보다 여러 가지 보거나 느끼거나 또 후각, 촉각, 지각 그런 등등이 부족하다 그 말이죠. 이것은 바로 통의 진실입니다. 그래서 이근이야말로 아까 원진실 또는 통진실까지도 된다 말이에요. 두루 다 통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근이 가장 좋습니다 말이죠. 눈은 멀리는 보기는 보아도 뒤를 못 보지요. 뒤를 못 보고 눈도 깜짝이잖아요. 눈을 감았다 떴다 감았다 떴다 하니까 그것도 생멸과 같은 개합을 하고 있죠. 코도 이렇게 숨을 들랑달랑 이렇게 하니까 그것도 생멸이고 입도 것이 저 가만 놔두지를 못하잖아요. 혀가 낼롱낼롱 자꾸 움직였어 하니까 그것도 생멸 요동이고 또 몸도 가만히 못 있잖아요. 움직이잖아요. 자꾸 요동하잖아요. 그러면 눈하고 코하고 또 혀하고 몸하고 또 의식도 가만히 안 있죠. 이 생각 저 생각 굉장히 복잡하게 자꾸 철류를 가지요. 옮겨서 흘러가고 아까 생각 사라지고 지금 생각도 떠버리고 그런 것으로 봐서는 귀는 가만히 있죠. 귀는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 아니에요. 소리를 들을 때나 소리를 안 들을 때는 눈처럼 이렇게 감았다 떴다 안 하고 또 코같이 훌쩍훌쩍 그 숨을 내쉬었다가 덜어쉬었다가 훌쩍훌쩍 안 하고 또 혀같이 낼롱낼롱 안 하고 몸과 같이 이렇게 막 흔들흔들 안 하고 귀가 좀 제일 가만히 있는 거죠. 부동 자세죠. 몸이 움직이면 이제 귀가 따라서 움직일는지는 몰라도 하기야 귀는 토끼 같은 거 그런 귀들은 커가지고 잘 움직이지만은 사람 귀는 가만히 있잖아요. 그런 점으로 봐서도 이근이 좀 뛰어나지요. 그 해석은 없어도 내가 발표한 해석이라요. 나의 해석이요. 능엄경에는 그런 말이 안 나왔잖아요. 생각도 가만히 있지 않고 들락날락 들쑥날쑥 나들이를 많이 가지요. 1찰나에도 900번 생멸하고 1분 1초 동안에도 생각이 들락날락 굉장히 그 아주 참 변덕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귀는 그대로 점잖하게 가만히 있고 부동하고 또 아주 요동이 없고 또 생멸도 없고 그대로 가만히 있죠. 몸이 썩어서 없어지는 그런 생멸은 몸도 썩을 때 귀도 따라서 썩겠지만은 그것을 말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것까지는 말하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상진실을 또 말합니다. 거기까지는 통진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상진실, 균은 항상하다가 말이죠.